자, 오늘 사단법인 한국 생존 수영협회 화성시 지부 바다 생존 수영 교실 이 부분을 느낌시에서 특별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다 생존 수영 교실에 대한 체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어떤 수업이신지 요거 소개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물에 도난을 당했거나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저희가 물에서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즐거우면서 유익하게 지금 재미있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바다에서 직접 해보는 거랑 실내 수영장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제 시간을 마련해서 바다에서 직접 생존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주관하는 어떤 단체가 있나요? 따로 이 수업을 주관하는? 저희는 지금 한국 생존 수영협회 화성 지부에서 나왔고요. 네, 그러시군요. 화성시에서 지금 교체하고. 네, 그러시군요. 네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순환 관련 어떤 바다에 빠지거나 어떤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실습을 하는 이 어린이 단계부터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강 사건과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재 국가의 여러 가지 개인 생활의 재난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교육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이러한 교육 현장에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바다에서 물에 빠졌을 때
생존 전략, 생존 전략에 대한 실습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즘은 안전에 대한 재해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졌을 때 생존 전략에 관한 부분을 실습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취재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또 실습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강 사건을 통해서 많이 각인되고 이런 교육들이 많이 실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느낌이 취해서 특별히 이런 순환 상태에서의 생존 전략 부분 취재 요청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